성역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니라 네. 윤석열, 김건희가 배두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의에 네. 분노와 욕은 이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되게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나 해주세요. 옛날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형벌이 담나치오 마모리아 메모리아 그 라틴어가 있는데 망각이라는 형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윤석열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윤석열 이름이 들어간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구나. 문서에서도 없애고 뭐 동상, 현판, 글씨 싹 없애는 거 갖고 좋다, 좋다. 그 사람이 세상에 존재했었나를 모를 정도로 모든 기업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그 기업의 망각의 형벌이라는 라틴어로 담나치아 메모리아 이런 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아, 그게 좋네. 좋네. 담나치오 메모리아. 기록 말살형이네 이게. 예. 그런 걸 이제 우리 윤석열도 쳐버려야 돼.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한 뚜껑 그러면 누구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싹 치워버려야 돼. 그러네요 진짜. 아니면 악인으로 내내 기억하게 하는 거. 이번 주제는 정치적 신념. 여기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계시는 분들이 다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종교적 신념, 여기 우리는 그게 이제 같이 결부가 되겠잖아요. 네. 종교적 신념도 확고하고 정치적 신념도 확고하신 분들인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아니면 뭐 그 종교 집단 안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괜찮은 분이야. 근데 맞아. 정치적 신념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이해도 못하면서 신념처럼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랑 정치적 스탠스랑 왜 다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역사가 오랜 만큼 순교자들도 있고 종교적 신념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그렇죠. 정치적 신념은 쉽게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잘 안 바뀌던데. 그렇지만 또 바뀌는 사람도 많죠. 있긴 하니까. 네. 뭐 개종하는 사람들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이건 논의가 짧게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 다뤄야 될 주제인데 여태까지는 이걸 여러 가지로 넓혀서 다뤘다고 하면 요거는 딱 지금 요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신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치적 신념은 그 신념을 그 증가시킬 만한 많은 그 사실을 안 다음에 생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지할 만한 이유를 내가 찾거나 쌓아뒀어요. 어디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근데 종교적 신념은 그런 과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창시자 예수나 부처 또는 존경하는 종교적 인물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식견이 차곡차곡 쌓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종교적 신념은.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하거나 이렇게 그냥 맹종에 가까운 쪽으로 종교적 확신이 느닷없이 생기는 거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리하고 싶어요. 정치적 신념이 정보에 의해서 쌓인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일인데 예를 들면 그 소위 말하는 극우라든지 일베라든지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분석이 아니고 김태형 소장님의 분석인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좋아서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20, 30대 그리고 뭐 60대 이상 70대 노인들 이분들이 윤석열을 지지할 때 이 지지의 기반이 뭐냐 어떤 잘 들여다보고 합리적으로 아 내가 지지해줘야지가 아니라 공포라는 건데 공포. 그러니까 이 어른들의 이 어르신들의 공포는 색깔론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2030의 공포는 생존에 대한 것이어서 예를 들면 20, 30대가 지금 저 국힘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서 생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화가 난 지난 정권에서
뭐 그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보를 잘 들여다보면서 지지를 하거나 신념을 가지면 오케이. 그런데 종교적 신념 또한 진짜 들여다보느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막무가내야. 정광훈이만 말하면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의 각도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말씀해 주시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종교적 신념도 대물림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태신앙. 그럼요. 같은. 그럼요. 네. 그런 게 있고 정치적 신념도 자기 사는 지역이나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시작은 이거였잖아요. 종교를 믿듯이 정치를 신봉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 그럼 일종의 신앙으로? 그렇죠. 신앙처럼. 그러니까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신뢰도 있고. 그런데 마치 이재명이 메시아일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사람은. 그리고 아까도 딱 지나가는 댓글 봤는데 아까 이제 녹화할 때 보니까 자기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때는 이제 빠질 거래. 네. 그러니까 메시아가 등장을 하셨으니 메시아가 나오셨으니 메시아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뭐 우리 진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은 더 하니까 그냥 무조건 지금도 제 그 페북에 와서 제 채널에 와서 댓글 쓰는 사람들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윤석열이가 뭔 짓을 해도 할렐루야 아멘이구나 이런들은 뭐 이 정도니까 그런 이슈에 대한 거 하나. 그런데 또 다른 점은 종교를 위해서는 순교를 하잖아요. 근데 정치를 위해서는 순교를 한 사람은 많지는 않아. 정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드물어.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이슈를 아까 그런 문제를 이제 감독님이 제기를 해주셨고. 이게 뭐 이념이건 종교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선택한 사람들은 정치 현장에서 자기의 것으로 죽을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방에 그런 분들이 많았죠. 자기 정치 입장을 타협 안 하고 끝까지 밀다가 죽고. 그런데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그리고 이해득실 상황 속에서 혹은 뭐 본인에게 좀 맞다 해서 이런 수준에서 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걸 목숨을 던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점은 그런 어떤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또 자기가 받아들이고 정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차이가 그 종교적 신념의 바탕에는 누군가에 대한 그 막연한 신뢰가 있는데 그 대상이 신이잖아요. 근데 정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둘 다 잘못했다고 보는 게 물론 이제 자기 종교마다 다르지만 부처님은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거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극락 그렇죠. 가거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나마 나아. 네.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신뢰의 대상으로 놓고 그것만 믿으면 나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든 간에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믿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신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치적 신념도 누군가 그 뭐 뛰어난 정치인이 있을 수 있죠. 그 정치인을 믿어버리면은 기독교가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 된다는 거지.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네. 오히려 이 부분에서 이제 불교식으로 저 정치 이념,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이념에 대해서 내가 깊이 이해를 하고 그 이념을 신뢰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아까 그 양희삼 목사님 예로 드신 나는 이재명만 대통령이 되면 난 정치에서 관심 뜰 거야. 이거 뭐 그거 위험한 이건, 거죠. 예. 간단히 말한다면 특정 정치인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 입장을 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는 이재명을 굉장히 지지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우리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재명 개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이 최소 우리 사회에 이러한 그 제대로 된 가치를 구현하는 입장으로서 그 정치활동 혹은 행정활동을 해왔고 그것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저는 지지하는 겁니다. 저는 뭐 이재명 그러한 어떤 삶이 없다면 저는 지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네. 지지하는 신념을 이룩할 수 있는 그 근처로 갈 수 있는 도구로서의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대변인으로서.
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경우가 지금 우리가 이재명을 바라보는 그 자세의 어떤 타산지석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이제 밀어서 당선시켰잖아요. 그러면 당선된 후부터 우리가 문재인을 철저히 감시하고 우리 촛불 시민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는 걸 철저히 감시해야 되는데 그냥 믿고 맡겨놓은 거잖아요. 잘 하실 거다. 그렇죠. 했어요, 제대로? 정권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재명을 이제 지지하고 지금 윤석열 폐악 정권의 그 나쁜 짓에 우리가 저항하기 때문에 이재명을 끝까지 편을 들고 이분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뜻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지원하지만 만일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그날부터 이재명을 철저히 감시하는 자세로 돌아설 거예요. 그렇죠. 옛날 문재인처럼 그냥 내박치고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하나 철저히 감시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하는가 아니면 이재명이 변절을 하는가 아니면 이재명은 변절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측근들이 주변에, 네. 나쁜 짓 하는가를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감시만 하고 이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 일정 부분을 좀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의 일정 부분을. 그점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예. 왜 문재인 정권, 어떻게 촛불 정부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믿었는데 안 됐는가. 사실은 거기는 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목도 있지만 우리들의 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들 우리가 기대했던 정치적 상상력이 그들은 없었던 거고 즉 개혁을 위한 정말 변혁적인 상상력을 하지 못했던 거고 우리도 거꾸로 말하면 그들이 해줄 거야 라는 기존 틀 안에서 생각했던 거죠. 이제는 그걸 교육 배워서 교육이 됐다면 방금 양국수님 말한 것처럼 지금의 대의민주주의가 우리 현실에서는 오히려 개혁을 막는다면 네.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바꿔야지 진짜 이제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으로서 보다 주체적으로 나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힘을 합쳐서 네. 서로 이 상승 효과를 내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노사모들한테 한 말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감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너무 정치 상황 자체를 엘리트 정치인 한두 명이 갖고 있는 능력치로만 보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해방 이후로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온 역사 중에 그나마 이제 시민편에 서 있는 민주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선 거는 한 70년 중에 15년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 나머지는 그 15년이 뚝뚝 끊겨가지고 중간에도 들어가 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한 60년 가까이를 길게 오다가 쭉 해먹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만큼의 시간 동안에 기득권이 존재하고 그리고 잠깐 동안에 이 반기득권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관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게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감시해야 될 거는 저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자리를 잡고 있다 여당이다 이게 아니라 그 기득권 세력하고의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싸움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모호한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네. 같이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안 싸우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들이 기득권이 되고 싶어서 근데 그, 네. 그건 이제 그 기득권이라는 건 여당 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당에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걸 식별할 수 있는 눈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100% 이 지점이 제가 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모두 여야 혹은 뭐 정치인 시민 모두 기득권 틀 안에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기득권이라는 건 그 시대에 어쨌든 기득 이미 가지고 있는 틀이자 권력 구조거든요. 근데 그 기득권이나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뭐 야당이랄까 뭐 하여튼 진보 정당도 그러한 사고의 틀, 그러한 상상력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감시 역시 그 틀 안에서 감시가 됐던 거예요. 한다고 해도. 이제는 새로운 틀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보다 봅시다 의미가 없이 뭐 지금 틀로 보면 최소한 70, 80년대의 정치 언어, 정치 의식 이걸 가지고 우리도 바라보고 그들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게 다만 말하는 바가 조금 진보다 뭐 보수 혹은 뭐 수구다 이 차이지 모양새는 똑같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범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감시를 넘어서 새로운 틀을 제시하지 않는 한 기득권, 즉 7, 80년대로 이 틀, 이걸 바꾼다는 것은 저는 새로운 어떤 대안 없이 그냥 이 안에서 바꿔봐. 어떻게 보면 지난 뭐 108석 그 의석 확보한다면 한 것과 똑같습니다만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의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기준들을 계속 고쳐나가고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 여당과 야당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 둘 다 틀렸어. 너희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희 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에 맞춰봐. 그러면 우리가 뽑아줄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하이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여기 안에 더 제가 이제 좀 자꾸 말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이런 기준에 맞춰봐 할 때 이 시민들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치. 그렇죠. 이 기득권 체제는 맞아요. 이 엘리트 정치권 여의도 정치가 있고 그게 뭐 여야 합쳐서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막 시대가 변하면서 시민들의 의식은 막 높아지고 변해서 이것을 요구하는데 이게 맥히는 이 문화가 아니에요 정치 언어가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너 이걸 하면 뽑아줄게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거의 실천으로 나온 게 이제 지난번 총선이었는데요 180석 정도 가까이 된 거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뭐라는 걸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재명이 언제인가 대통령이 되면 제2의 문재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문재인 지지자들보다 한 칸 실력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야 된다. 아. 그리고 예를 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민주당의 수박들 전부 쫓아버리고 정말 시민사회 세력에서 참신한 유능한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새로운 집권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신이 이제 우리 촛불 시민의 지원으로 집권했지만 열매는 문재인 세력이 다 따먹었잖아요. 시민사회 세력을 싹 내치고 그리고 시민사회 세력의 목소리를 잘 안 들었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개혁하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집권하면 제2의 문재인 되면 안 된다 저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실행력이었거든요 지난 정권은 의회라는 입법 또 정부라는 행정 3권 중에 두 개를 장악했음에도 행동을 안 한 거예요 그게 가장 치명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재명은 과거부터 한다면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지금 기대하는 거죠. 그거 안 못하면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걸 요구하고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과 함께 그걸 기본으로 하고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구조의 변화, 새로운 정치 구조, 결국은 그 구조를 통해서 세력도 바뀌게 될 거고 그렇구나. 세력만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게 분명한 게.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촛불 집회를 뭐 교수님하고 저도 뭐 교수님 뭐 공동대표시고 저도 뭐 집행위원 중에 한 명인데 해보면서 어떻게 이 집회가 저는 지금은 어떤 정치 세력이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우리 뭐 최 감독님, 강진규 기자님 간신히 구속은 면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그 자판기 아니었습니까 구속영장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사법부를 기대하고 또 구속만 면한 거지 어쨌든 지금 계속 맞아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사법부를 의지하겠습니까 지금 행정부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입법부 다수의 민주당을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민주당도 아니 5년 6년 동안 안 했는데 갑자기 지금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곳은 시민들밖에 없다 저는 그러면 이 시민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적극 지지하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시지만 이제 그 초심님이 또 거기에 꽂히셨어요 최근에 3% 제가 이제 방송할 때 3% 목사라고 하는데 왜 3%냐면 인류의 역사에서 3%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 기독교인들 진짜 그 로마에서 공인이 될 때 진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3% 4%였대요. 이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어 놓은 거죠. 진짜 배기가 3%가 있으니까. 그리고 소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금 그 바닷물의 소금 염도도 3% 4%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3%만 길거리로 모여도
그 정권은 무너진다는 뭐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다 들어봤잖아요. 박근혜 때 우리가 다 이미 학습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어서 3%면 한 150만, 200만 되더라고요. 이 숫자만 길로 나오면 뭐 언론도 반응 안 할 수 없고 정치 세력들도 반응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무너진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초신님 힘을 두고 계신데 그럼 이 3%가 어떻게 길거리로 나오게 할 거냐. 저는 키워드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봐요. 희망이라고 봐요. 우리들의 희망의 종교처럼 희망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절망의 시대예요. 모두가 절망의 시대야. 이 절망의 시대에 어떻게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이 시민들이 그래 대한민국을 한번 진짜 우리가 한 번은 실패했지만 또 제대로 한번 바꿔봅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제가 이제 쭉 우리 이재명 대표님한테도 보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희망, 우리 종, 우리들의 희망의 정치리로서 희망에 속지 마라. 왜냐면은 희망에 속지 마라. 네. 이 정말 그래서 아주 악독한 놈이라서 판도라 상대에서 가장 밑에 나중에 나온 놈이에게 지금 이 촛불 행진, 촛불 집회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과거 경험 때문에, 광화문 경험 때문에 야, 저 나가봤자 맞아요. 들어봤자 또 뭐 민주당 좋아하게 뭐 혹은 뭐 누구 좋아하게 기존 정치인들 또 죽 서서 개준다 뭐 해달라 했지만 해주겠느냐. 저는 결국 누가 이제 최소한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의 희망을 대변할 존재가 없다는 걸 일단은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까 말했지만 행정입법 권력을 다 가지고도 못하는 집단인데 그거를 다시 해줄라라고 하는 건 그건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다시 말하면 이 촛불이 정말 이거는 당장의 문제니까 촛불을 들고 막 나오지만 동시에 이 열망과 이 희망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안을 던지지 않는 한 이건 진짜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요즘 뭐 창당 얘기도 막 나오지만 정당을 또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네. 네. 그리고 만든다 해도 기존의 정당을 만들면 그냥 완업이 그렇죠. 되고 그 틀 안에 네. 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완전히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민의회가 뭐 지역정당이가 뭐나 이러한 완전한 틀을 하드웨어를 정말 개혁적으로 참신하게 던지고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회개혁을 위한 정책, 소프트웨어죠. 이것도 과감하게 정말 분단의 이 괴로움을 계속 유지하면서 저들에게 칼자루 유혹하려는 국보법이라든지 이런 거 과감하게 탁탁 없앤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개혁성이 담기지 않는 한 뭐 지난 180석 된 총선 이후 국보법 없으라 그러니까 민주당부터 겁먹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막 이렇게 네, 나오는 네. 그러면서 무슨 개혁이 되겠어요? 어떻게 사회개혁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이 열망을 촛불의 열망을 탐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촛불에 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그러한 이분들이 열망이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틀을 고민하고 이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선 전에. 정치적인 빚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네. 정치적인 빚이 없다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가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정치 세력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 좋은 점은 그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뒤에 받쳐줄 기반이 없다는 힘이 없는 거죠. 기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 대부분은 자기 밑에 사람들을 인해 탑을 쌓아놨어요. 근데 그 우리가 원하는 계획을 하려면 그 탑부터 치워야 되는데 자기 기반을 허물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고 뭐 결국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제 정치인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만나봤겠지만 실제 정치인들 만나면요 여러분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맞는 얘기. 말빨도 떨어지고 네, 몇몇 빼고는 그러니까, 네, 생각하는 자체가 네. 떨어져요. 최 감독님 방금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우리 더탐사 시청자들보다 뭐 좋은 사람 별로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종교로 바꾸고 싶어요. 스님 목사 신부 만나봤자 우리 더탐사 낙계조 시청자들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문재인 이재명을 얼마 전에 제가 그거는 보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하고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한번 대비해 보고 싶어요.
프란치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교황의 그 선출된 이후에 빚을 갚아야 될 채권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치 문재인처럼 대통령 된 뒤에 자리를 배려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문재인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 이재명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빚 갚아야 될 사람 별로 없어요. 로마에서 공부한 일도 없고 줄 타고 온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베네딕토 16세보다는 우리 프란치스 교황이 카톨릭 개혁에 좀 더 많은 공로를 쌓고 지금도 좀 잘하고 있듯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보다는 훨씬 잘할 거란 믿음이 있어요. 왜? 그 빚 갚을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싸울 수 있고 개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아직까지는 좀 보면 그래도 싸울 줄은 조금 안다. 문재인보다 희생정신도 좀 있고 그래서 이재명이 일단 되면 뭐 문재인보다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베네딕토 교황은 교황 되기 위해서 많은 주변에 빚을 진 거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나님께 빚을 진 거고 네. 이재명은 당연히 이번에 당대표 되는 과정 대선 후보 되는 과정에서 보다시피 철저하게 국민에게 빚을 줬잖아요. 그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빚졌다기보다는 그래서 정말 잘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어쨌든 뭐 이렇게 성남지청에 뭐 가는 어떤 모습까지 있었습니다만 이거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도 정말 힘 합쳐서 지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치와 종교와 정치에 대한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망해가고 있다는 거. 종교를 이끄는 소위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지배자죠. 선생님 말처럼. 지배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 자신들의 신앙인들의 마음을 읽고 알고 있느냐. 관심도 없잖아요. 자, 정치인들이 뭐 국민당 그냥 제껴놓고 말할 거리도 없고. 근데 잘하긴 잘해, 걔네들은.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해. 죽이라고 하니까 죽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죽여야 된다니까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자, 민주당을 볼 때.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하냐고 지금.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뭘 얼마나 했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되면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 정당이 왜 존재해야 돼요. 그거는 이거는 정당은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대의제니까. 대표성의 원리에서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 정당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당대표 77.77% 그런 역사도 별로 없었잖아요. 뭐 예전에는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당대표를 들어가라 구속되라 그렇게 자기들 고사를 지내고 있는지 모사를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당이라면 어떻게 지지자들에게 힘을 얻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정치를 볼 때 뛰어난 지도자가 정치인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그분들을 믿고 지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종교도 똑같아요. 네. 몇몇 종교인이 훌륭한 분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지금 있는 종교 지배층이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객석에 있고 이게 아니고 우리 신도들이 이제 종교의식이 뛰어나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 뭐였지? 내가 인용한 게 뭐였어요? 요한복음이었어요? 네. 바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 네. 아버지께로 올 자가 네. 없느니라. 그 말을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게 만약에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은 이게 되게 자유신학이거나 진보적인 신학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존재 가치 단순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에 내려와서 희생을 당한 게 아니라 내려와서 뭐 했냐는 거지. 뭘 위해서 내려왔냐는 거지. 그래서 인간한테 뭘 보여주고 뭘 가르치려고 했는가에 집중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게 잘 살라고 만들어놨더니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잘난 놈 못난 놈 가르고 있어. 똑같은 놈들끼리.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려고 했다고 봤을 때는 예수님 그 아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거를 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있을래. 하루 종일 교회 가가지고 아침부터 꽹과리 치고 있을래.
이 얘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그 언제인지 모르겠네. 지난 대선 때인 것 같아. 박근혜 때인가? 어떤 분 시장 상인 한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누구? 뭐 이명박님이 다 해주실 거야. 박근혜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종교에서도 내가 그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최소한으로 가져야 될 소양, 내가 인생에서 보여야 될 삶의 그 어떤 행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곁에 가는 거지. 거기에 자기가 이제 신에 대한 각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위탁하고 지금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재명님이 다 해주실 거야. 윤석열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게 저는 종교적 신념하고 정치적 신념이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망해가는 길로 가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한테 다 맡기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예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모든 힘을 다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다. 그렇죠. 예수처럼 내가 살겠다. 예수처럼 내가 살겠다. 이 말이지 예수에게 다 모든 걸 떠맡기고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정치인들도 내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문재인 지지한다 그러면 문재인 이재명에게 다 맡기고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문재인처럼 또는 이재명처럼 열심히 살겠다는 걸 다짐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 말, 요새 피켓에 많이 쓰잖아요. 네. 뭐 내가 이재명이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뭐 내가 누구다 이렇게 쓰는데 뭐 저희도 이제 나가면은 우리가 더 탐사다 뭐 이런 피켓도 몇 번 봐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그냥 네가 나를 그 더 탐사를 핍박하고 이재명 대표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니 나도 발끈하겠다가 아니라 그렇지. 내가 더 탐사처럼 나도 팩트 취재를 위해서 내 영역에서 해보겠다. 난 그리고 니네가 아무리 뭐 구속영장 치든 뭐 여기를 15번을 들어오든 말든 간에 우리가 할 일 하겠다. 우리가 떳떳한데 뭘 가리겠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얼마나 사기인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손발이 있습니까? 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 영이시잖아. 아니,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또 만들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잖아, 우리. 우리. 그러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가진 겁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랬더니 그런 형상이 아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육체적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손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려면 내가 해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못해. 아, 하나님 시키기만 하는 거구나. 전능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 하느님이 정말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맞아요. 내가 하고 나면 사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느님이 하시고 나는 살짝 물러나는 그런 근데, 태도가 좋은 근데 거예요. 이제 포인트는 이 하느님의 삶을 어떻게 보면 산다. 이게 같은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같은 교회 사람인데도 한쪽은 진보적인 어떤 형태의 삶의 모습을 취하고 어느 한쪽은 윤석열 쪽 포인트 쪽으로 가서 열심히 하고 이 지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는 그걸 더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신부님에게 들었는데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윤석열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너무 고통스럽대요. 똑바로 얘기하면 미사 끝나고 와서 한마디 하고 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적 각성하고 종교적 각성이 꼭 정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종교에서 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신념에 전혀 질문하거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종교적인 이야기만 했거나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그런 교육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저는 그 지점이 이제 결국 보면은 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인데요. 이게 기독교건, 불교건 가리키는 내용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계속 우리 더탐스에 말한 것처럼 정말
이웃과 혹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모습, 부처님의 말씀 이런 것을 가리키지를 않고 부자는 뭐 축복을 받아서 부자야. 저 천재지변 나는 기독교를 안 믿어서 그래. 뭐 이런 식의 가르침 속에서 오히려 정말 인간을 위해야 될 종교와 정치가 함께하지 못하고 분리된 채 그냥 종교 가서는 하나님 내 이웃사랑 할게요 뭐 이러면서 나가서는 그냥 저 나라는 뭐 기독교를 안 믿어서 저런 나라야 뭐 혹은 삶의 현장에서 잔머리 굴려서 야 우리 기독교인끼리 모여서 아침 조찬 회의해가지고 야 그래 내가 이권 넣어줄게 너 놔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기득권을 쌓아가는 이러한 모습 저는 이게 결국은 사회 현상과 자신의 종교의 생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한 분열된 모습이고 여기에는 기성 종교인들의 가르침이 너무 크게 작동한다. 네, 이제 이게 우리 우 교수님이 장사를 안 해보셔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이게 종교 장사를 하면 아 종교 비즈니스 이게 멍키 비즈니스라고 네, 부르는데 이게 말씀은 맞는데 자 기도를 하는 게 쉬워요. 행동을 하는 게 쉽습니까? 뭐가 쉬워요? 기도가 쉽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당연히 행동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먹혀. 종교가 사기를 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혹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기로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또 뭐 해 하고 뭐가 안 되거나 돼 안 되거나 그래봐 핑계 대기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를 아주 현실적인 차원의 기반을 두고 이게 신앙입니다. 저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성 종교인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길로만 가는 좁은 길로 네. 가지 않고 네. 이 쉬운 길로만 가는 식으로만 풀어가니까 이 신앙과 삶의 현장인 정치가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네. 공감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면 예수를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저는 이렇게 주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교회나 성당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네. 뭐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 교회 성당 가면 안 될 것 같다. 네. 염려된다. 그 말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불교는 안 그렇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걱정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그 아까 우리 최 감독님이 지금 순교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종교에서 순교는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 저도 요즘 교회 가지 말라 그래. 근데 이게 옛날에는 종교에서 순교는 정치 권력이 종교를 박해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순교였잖아요. 현재나 미래에는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이제 종교에서는 순교자 나올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이제 정치가 기술이 발달해서 종교를 박해할 일이 없어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종교를 박해해서 순교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종교 지배층을 휘유하거나 연합해가지고 순교자도 만들지 않으면서 종교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순교자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 지금 종교인들 보세요. 지금 종교인들 목사 스님 신부님들을 보시면 과연 정치 권력이 저 사람들을 박했을 때 순교할 사람이 그중에 몇이나 나오겠는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없죠. 전혀.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 종교가 이 종교의 가르침에 따르는 길을 갔을 때의 순교와 이 현황 속에서의 순교라는 지점이 이제 중첩되어 있긴 한데요. 저는 본회퍼 같은 분은 일종의 순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전히 그런 어떤 그 종교적 어떤 가르침 속에 그것을 현장에 실현하기 위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나만 종교와 정치가 통합된 삶의 형태로 실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형태의 순교는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순교를 우리가 네.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연결하니까 그렇지 음흠. 예를 들면 조국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순교자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 그렇죠. 지금 현대 시대에는 아니 학교 지금 못 돌아오고 계시잖아요. 학교도 못 돌아가고 네. 그러니까 밥줄을 끊어놔 버려요. 아니 조국 교수 당사자의 밥줄뿐만 아니라 네? 아이들의 그러니까요. 밥줄까지도 지금 다 그렇게 진짜 멸문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러면 이게 순교죠. 진짜. 그래서 요즘에는 정치 분야에서는 목숨을 잃거나 목숨은 잃지 않았지만 많은 고통을 겪는 순교자는 많이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종교 분야에서 순교자는 씨가 말렸다 이렇게. 그러네. 종교만의 분야가 예컨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종교적 신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얼핏 얘기가 나왔었는데 얘는 그 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거나 부를 쌓는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복을 받는 거야. 아, 좋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정당화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네. 합리화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부를 쌓는 과정이 무조건 선하지만은 않잖아요. 대부분의 그렇죠. 경우에 나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그런 것조차도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하나님한테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난 이런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거야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그 종교적 신념이 만들어준 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장사지. 특히 미국. 네. 네네. 그게 이제 들어와서 네가 못 살고 공부 못 하고 그렇게 그 좀 낮은 인생을 사는 거는 네 탓이야. 맞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은 놈이야. 그렇죠. 이런.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맞아요. 네가 헌금 안 해서 그래. 봉사 안 해서 그래라고 죄책감을 엄청 심어주는 거죠. 그게 다시 정치적 신념으로 돌아와서 이게 보수. 우리나라 보수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니네 모자라니까. 그렇지.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거고. 공부 안 해서 못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고유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단일화된 기준 하나 두고 그거 밑에 능력을 모자란 애들은 너의 노력이 부족이다. 지들은 금수저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 개인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사회 구조나 시스템의 문제 부분이 많은데도 니 탓이야로. 그렇죠. 그게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교적 신념.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패턴이 종교적 신념 구조화해서 그대로 물고 적용이 물리고, 돼서 돌리고 영향을 주는 건데 정치냐 종교냐 어디가 더 상위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교회 개혁하는 개혁 집단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 뭐 얘기할게요. 사랑의 교회라고 사랑의 교회라고 오정현의 문제 오정현이 거의 그 김건희급이거든요. 논문 표절에 막 고등학교 대학교 뭐 어딘지 몰라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래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이전에 있던 강남역의 예배당에서 뭐 마당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그리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나름 그러니까 나름이라기보다도 교회 개혁적인 분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를 비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설교를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린 거야. 야. 예.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나 뗐나 하고. 그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절 교회 성당에 실제로 종교 행사에 나오는 신도 중에 보수적인 사람, 정치적으로 윤석열을 찍을 것 같은 분이 훨씬 많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게 절이고 교회 성당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종교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한다면 아마 그 설교하는 스님, 목사, 신부가 상당히 난감한 경우를 많이 겪을 거예요.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이나 똑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종교를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된 스님, 목사, 신부님이라면 그들의 어떤 그 가치를 종교적 가치에 비춰서 계속 통합시켜서 이 자기 삶에 그게 분열이 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아유 쟤네들이 저걸 원하니까 저걸 해줘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고 또 너무 종교인이라는 것이 흑백으로 얘기하기는 저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게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뭐냐라는 걸 계속 이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최소한 이 가치는 이거다라는 것을 주지시킨다면 자연스레 이 정치의 가치와 종교적 가치가 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좀 모두 우리 모두 너무 쉬운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드네요. 저는 그 정치를 우리 생활에 빗대면 하수도, 종교를 상수도에 비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물을 처리하는 걸 이제 정치가 한다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걸 이제 종교가 하는 역할로 이게 우리 삶에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는 상수도도 필요하고 하수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가 더러운 걸 깨끗이 청소하는 하수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종교가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두 개 다 좀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그게 쭉 한 시스템으로 해서 물이 들어가고 또 하수도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뭐 가톨릭, 개신교, 가톨릭, 불교 모든 종교들이 이제 보수화를 넘어서 타락. 너무 거침없어. 윤석열하고 똑같아. 하는 짓이. 그냥 교인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이 타락의 길로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 목사로서 이건 답이 없다. 이제는 자정 능력? 개콘하고 택도 없는 소리고 이 교회는 망해야 된다. 예수는 종교 지배층하고 신학자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논쟁도 하고.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하고 성경은 아주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지금 뭐 부처님 따르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종교 지배층하고 그 신학자 뭐 불교학자들하고는 논쟁도 하고 입씨름도 하고 막 토론도 하면 얼마든지 하고 좋지만 부처님이나 예수나 그 성경, 불경 이런 걸 가까이 하고 멀리 하지 말고 아주 가까이 하는 이 일이 분별력을 좀 유지했으면 우리가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교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개신교회는 네. 이제 장로들이 또 이제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이제 모셔오잖아요. 그럴 때 다 주로 유학파들, 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 받아온 사람들, 이런 분들 모셔오는가 봐요. 근데 딱 데려왔는데 몰라.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목회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목회는 사람에 관한 거지 공부가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탄참 전 얘기인데 그 학위 있는 사람 싫어한대요. 아 예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불교도 보면 이제 신도 되기도 주변과 함께 살기 위해서 혹은 저 목사하고 사는데 무슨 불교 대학을 4년을 나와야 돼요. 그거 나와야만 또 나는 아 이 불자야 이러는 사람들도 생겨가지고 정말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다 장사 아닙니까? 장사죠. 에이. 그러면서 또 그 4년 동안 길들이고 스님한테 무조건 3번 절하고 뭐하고 뭐하고 다 길들여놓고 3번 절해야 돼? 두 번만 하면 안 돼? 안 된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임스 켈러라는 미국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텔에 들어가서 CPU를 설계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독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앞선 세대의 CPU를 혼자 개발을 해. 그리고는 AMD라는 회사가 또 있거든요. AMD로 넘어가. 네. 그래서 AMD에 가서 다시 자기가 개발했던 인텔 CPU를 발라버릴 CPU를 또 개발을 해요. 아, 그 사람이 제임스 켈러예요? 네, 제임스 켈러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애플로 가. 애플로 가서 또 몇 배의 성능 향상되는 걸 하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자기 전작들을 자기가 씹어먹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그 전자공학계에서는 거의 신급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최종 학력이 그냥 전자공학 학사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그렇지. 어림도 없는. 택도 없는 거지. 네. 대학밖에 안 나온 놈이. 박사도 아닌 놈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문화조차도 이제 우리가 왜 이 좀 이 위계 질서처럼 하이얼라키칼하게 우리가 조선시대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뛰어날 거다. 그리고 이 뛰어난 사람들이 결국에 뭘 해도 잘할 거다라는 그런 착각. 고정관념, 착각 맞아요. 이런 것들이 것도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많이 한 공부 안에 갇혀 있어요. 절대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뭐 그거 부분을 위한 전문가는 될지 모르지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치고 결코 제대로 된 시각까지 쓸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더 적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이렇게 썼는데 공부만 잘하는 쓰레기들이 나라를 망치고 공부만 잘하는 헛똑똑이들이 나라를 망치는 줄도 모르고 있다. 어떻습니까?
인정합니다. 서울대, 서울대 네. 교수님. 근데 반성합니다. 근데 교수님은 헛똑똑이는 아니신 것 같으니까. 아니, 아니 전 너 서울대 아니야 그랬더니 조국도 서울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도망갑니다. 제가 다음 주제가 얘기하다가 다음 주제가 하나 생각나. 제대로 된 교회나 제대로 된 종교가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해 제대로 된 목사, 건강한 교회, 건강한 생각을 가진 목사가 교회를 대형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그 스님 목사 신부 감별법? 이게 훌륭한 스님 목사 신부를 골라내는 그런 방법. 거 필요하겠네요. 네. 현실적인 방법이 그렇죠. 또 예를 든다든가. 또 많은 분들이 그거 알고 싶어 할 텐데. 궁금하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